이게 처음으로 제가 제가 원래 투어할 때 재공연을 안 봤거든요. 그러니까 클립들로 이렇게 몇 개는 봤는데, 근데 풀로 이렇게 공연을 쭉그한 마지막 날 공연을 쭉 봤는데 너무 너무 약간 좀 뭔가 이 활동 10년 동안 하는 게 이제 뭔가 딱 챕터 1이 딱 마무리되는 느낌이라 약간 좀 기분이 좀 싱숭생숭하더라고요. 아 근데 진짜 원래 투어 끝나고 막 그렇게 몸이 아팠던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진짜 투어 끝나고 나서 왜 이렇게 아파는지 모르겠어. 와막 그냥 못 일어나겠더라고. 막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마지막 날 진짜 레전드 눈물 일어나시는데, 그러니까 마지막 날 공연 이제 보는데 그 뮤지션 선배님들도 좀 와가지고 많이 보셨거든요. 근데 보다 울 뻔했다라는 말좀 많이 해주셨어요. 아무튼 뭐 생존 신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. 퓨처 이즈 고나 비 오케이. 다 괜찮을 겁니다. 저는 딱 20분 되면 끄고 부모님이 올라오셔서 식사를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. 아니 뭐 울고 그럴 게 아니에요, 여러분들. 25년에 우리 만나기로 했잖아요. 그럼 저도 이렇게 근 2년을 뭔가를 할수 없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약속한 게 있잖아요, 25년. 40초 남았습니다, 여러분들. 슈치타 못하죠 이제. 근데 많이 찍어놨어요. 기대 많이 하십시오. 많이 찍어놨습니다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러 왔고, 우리 2025년에 봅시다.